중국의 겨울철 인기 관광지인 하얼빈시의 문화관광국장이 무대에서 직접 춤을 춥니다. 산둥성 관광국장은 소설 서유기의 저팔계로 변신해 홍보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뒤질세라 다른 지역 관광국장들은 삼국지의 관우, 무협지 협객으로 분장했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앞다퉈 관광객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무리수도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린성에선 아기 시베리아 호랑이를 가져다 고양이를 쓰다듬듯 만져보게 했고, 헤이룽장성에선 번화가에 두루미를 데려와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1급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을 학대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뒤늦게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허난성은 관광지구 홍보에 게임이나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남녀 모델이 관광객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게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可能要暂时停一下了，我也会删掉以前不当互动行为的视频。 다른 지역에서도 이른바 미남계, 미인계라 불리는 홍보 행사가 잇따랐고, 관영 매체마저 지방정부의 유치 경쟁 과열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올해 특히 관광 수입 올리기에 매달리는 배경엔 경기 침체와 재정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 수익원인 토지 사용권 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부채가 심각한 지방정부에 신규 건설사업 착수를 금지시키는 등 지역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530만 제곱미터 광활한 부지에 미완성 건물들만 가득 찬 이곳은 지난 2018년 헝다가 착공한 리조트입니다. 18조 원을 들여 디즈니랜드를 뛰어넘는 세계적 위락시설 건설을 내세웠지만 자금난에 공사는 중단됐고 거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였던 부동산 공룡 헝다가 짓담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액의 분양 대금을 떼인 계약자들은 오갈 데 없게 되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헝다는 지난 2021년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졌지만 중국 당국은 후폭풍을 우려해 최종 파산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헝다는 아직도 1,200개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부여잡고 있는데 적자 경영에 총 부채가 44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주요 채권자인 톱샤인 글로벌은 투자금 1,470억 원을 못 받았다며 홍콩 법원에 청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헝다는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고 홍콩 고등법원은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며 결국 오늘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청산인이 자산을 현금화해 빚 청산에 착수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헝다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관할권을 초월하는 데다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홍콩 법원의 청산 결정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 속에 부동산 구조조정에 착수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혁태입니다.